똥이 막 얼었어요.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. 밥그릇이 얼어 있어 갖고 물만 부면 그냥 얼어버려요. 이 얼음을 다 없애야 돼요. 날이 추우니까 우리 삐리 들어가야 되나? 어떤 날은 전혀 한 명도 봉사자가 없는 날이 많거든요. 사람들 없을 때는 일단 먹이는 게 최고니까 물밥 먼저 주고. 나와? 아까 여기 나와. 나와 있어. 보통 한 10시 반에 와서 늦어도 한 4시 정도는 가요. 왜냐하면 또 집에 가서 살림해야 되니까. 그냥 개들이 좋아서 여기 계속 있어요.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눈에 밟혀서 그냥 제가 당장 여기 안 오면 나머지 남아있는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고, 또 아이들이 이제 물과 밥과 깨끗한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공받지 못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. 애들이 눈에 계속 아른거려서 나도 모르게 이미 출근하고 있더라고요.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육체적으로 몸이 이제 점점 피곤해지니까, 그게 쌓이다 보니까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었어요. 매일 여기 오느라고. 근데 진짜 전혀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. 뭐 입술 부르트고 좀 살 좀 빠지고 막 그런 건 있었는데 눈에 일단 밟히더라고요.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좀 다독여주는 것도 있고, 같이 으쌰으쌰 하니까 그분들 덕에도 더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일하는 것 같고, 애들 보면서도 걱정도 되고 애들 보면 또 행복하기도 하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.